아니 무속으로 봤을 때 나 다 모든 걸 무속으로 봐. 네. 아니 지금 무속으로 봤을 때 임영웅 씨랑 영탁 씨랑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? 야 걔네 둘이 몇 살이냐? 몇 살 몇 살이야 걔네? 잠시만요. 영탁 씨는 지금 걔가 더 먹었지? 83년이고요. 오 돼지띠 43. 83년 아니 41인가? 41. 어. 83년 5월 13일이고 임영웅은 1991년 6월 양띠, 16일 양띠 33살 딱 그 둘의 차이는 둘 다 그러니까 지금 23년 내년 24년까지 둘 다 굉장히 좀 잘해서 25년을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. 25년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강력한 3대를 맡게 되는 형국이라 금년 23, 24년을 열심히 해서 인기나 뭐 금전적인 거나 많이 갖춰야 돼 보이고 영탁하고 임영웅의 차이는 딱 하나. 신뢰성이라고 할까? 이건 그러면 이 신뢰성이라고 하면은 누군 거짓말을 하고 누군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액면상 드러나는 임영웅이라는 애는 뭐랄까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좋아해. 영탁이란 친구도 물론 다 좋아해. 근데 영탁이란 친구는 막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나를 좋아해 준다면은 임영웅이란 애는 그냥 있어도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 좋은 거예요. 그 차이인 거지. 그러니까 이게 가여서 짠해서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쟤는 그냥 보면 좋은 애야. 근데 쟤는 그냥 보고 있으면 아닌데 쟤가 막 노래라고 춤추고 막 이래야 좋은 거지. 그러니까 임영웅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좋은 애라면은 영탁은 노력을 해야지 좋은 거지. 그 차이가 큰 거지.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두 친구가 또 궁합적으로는 또 돼지띠고 토끼띠인데 아니 양띠인데 궁합적으로는 둘이 뭐 호영호재하고 친할 거야. 내비도 뭐 다 둘이는 뭐 친하게 지낼 텐데 아무튼 두 사람의 차이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있고 내가 노력 물론 임영웅이도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체로 좋아해주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해줬을 때 좋아해주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야.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얘가 여기서 춤도 잘 추고 노래까지 잘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둘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? 라이벌 모르겠어.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영탁 팬이나 영탁이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한동안이 아니라 뭐 라이벌이 지금도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좀 이렇게 개비가 있는 관계겠지.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 누구라고 해야 돼? 아무튼 나훈아 남진. 그렇지 그런 거지. 그게 맞겠다. 나훈아는 임영웅이고 영탁은 남진이고 그게 맞겠네. 그래 보여.